오늘은 저의 오랜 단골집 청국순대에 왔습니다. 어제 술 한 잔도 했겠다. 잘 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국밥집은 역시 김치와 깍두기가 맛있어야죠. 여긴 과하지 않게 딱 제 입맛이에요. 식당 내부는 오래된 맛집 분위기가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오래된 식당이지만 내부는 깔끔하네요. 메뉴는 순대국밥 보통으로 시켰습니다. 항상 먹던 맛이겠지만 자기 전부터 기다렸던 터라 왠지 설레는데요. 예전엔 파무침하고 들깨가루는 안 넣었는데 요즘은 다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맘 같아선 모둠 순대도 시키고 싶지만 홍밥이라 아쉽습니다. 벽에 붙은 글처럼 해장뿐만 아니라 혼자 마음이 허전할 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순대국밥입니다. 순대 좀 더 넣어주신 것 같아요. 푸짐한데요. 숟가락 가득 묵직한 순대가 올라오니 흐뭇해지는데요. 고구마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겉은 쫄깃, 속은 부드러운 순대에 진한 국물, 찬바람 부는 요즘 딱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식당 추천대로 파무침을 넣어야겠죠. 부드러운 느낌의 국물에서 약간 칼칼해진 느낌, 거기에 육즙이 살아있는 아삭하고 달달한 파이 씹히는 맛이 일품입니다. 좀 더 고소한 맛을 위해 들깨가루도 넣고 섞습니다. 벽에 둘러보니까 연예인들과 유명인이 꽤 방문했더라고요. 다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국밥에 깍두기랑 김치,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청양고추는 아침이라 좀 부담되더라고요. 한 개만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준 청국순대국밥, 왠지 밥심으로 파이팅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홍밥 청국순대국밥이었습니다.